이게 저 중기가 준 커피예요. 아, 무슨 뜻이냐면 이사할 때 중기가 저기 이사 선물로 아 진짜 머신을 줬어요. 아, 커피 진짜 좋아하는데. 맞아 맞아. 와. 그래서 요즘 취미인데 그거 왜 안 줘 중기? 그 되게 진짜 갖고 싶었던 커피 머신 그 왜 스팀 우유도 되고 라떼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직접 추출해서 맛있지. 그것 때문에 이제 전 그 커피숍 거의 안 나요. 직접 이렇게 내려 먹고. 와 진짜 본고장 커피겠네. 중기야 뭘 많이 주니? 뭘 많이 주지는 않고. 아 나는 저 KT가 올리브 오일 진짜 좋은 거 줬잖아. 진짜요? 서로 왜 잘하고 배틀이다. 배틀 왜 저래? 진짜요? 응. 이태리산으로? 자랑해. 대부분 올리브 오일은 이태리산이야. 저는 KT가 라즈베리 파이를 만들어줬었어요. 나도 같이 있었잖아. 나는 저기 부다페스트 있을 때 KT가 단독적으로? 저 단독적으로 몇 명 파스타 오리지널 이태리 파스타 자. 아, 근데 맛있네. 괜찮지만. 그러니까 사 먹을 필요가 없다니까요. 오빠 이태리 좋아하네. 준기가 잘해, 주변 사람들. 아, 그러니까 잘 챙기시나요? 괜찮네. 오늘 뭐 멋있다? 아, 저 편하게 왔어요.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멋있는 날이에요. 편하게 왔어, 편하게. 옷에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니? 아니에요, 편하게 왔고. 메이크업을 하세요. 팬팅 스타일로. 어, 메이크업한 것 같은데? 진짜? 비주얼 배우들은 신경 써야 돼. 우리. 근데 아까 통화하는데 비주얼 배우라고 한 게 좀... 세단단하고. 그렇죠, 그렇지. 우리 비주얼 배우들 항상 외모에 신경 쓰고. 저는 항상 가꾸고 있어요. 네,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고. 아, 네. 선배님 말이 잘 들었네. 형한테도 그랬어요? 통하면서 비주얼 배우지. 근데 비주얼 배우란 게 비주얼 배우? 그냥 마냥 좋았어요, 형? 지금 꽈서 모르겠어, 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. 난 비주얼... 아니, 니네들이 투표했잖아. 그쵸. 니네 아니, 둘이 한 거니? 아니요. 어쨌든 그 끝나지 않은 전쟁이 사실 대학로에 경원이 형이랑 경원이가 자기 외모에 되게 좀 네, 근데 자신감이 맞아, 맞아. 있잖아. 그 대학로 있을 때부터 나랑 논쟁이 있었어 사실. 그러니까 역사가 좀 깊어요. 한 명이 더 있는데 정승원이라고 있어요. 정승원. 사무엘 잭슨 닮은. 근데 아 그러다 여기에 빈센조에 왔더니 윤명이가 있는 거지. 세상은 넓다는 걸 알게 됐죠. 윤명이가 있으니까 여기 빛이란 걸 봤죠. 이게 고수가 제아의 고수가 리딩하러 딱 가는데 형이 있는 거 보고 어? 저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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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보석을 제가. 아니, 보석을 제가. 이게... 네, 그러다가 이제 막 방카방에서도 얘기하고 하다가 준기는 뭐 촬영 중에 종로에서 길 가는 사람한테. 시민분한테도 인터뷰했어요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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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. 누가 잘생겼냐고. 아니요, 누가 못생겼냐고. 누가 못생겼냐고, 맞아. 그 철수 그때 나와가지고. 나였어요? 얘가 나왔어? 네, 나였다고요? 형이랑 나랑 경원이 형이랑? 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. 난 준기가 다르게 말하던데? 그래? 형이라 그러던데? 아니 몇 분 다 너... 이거 의미가 있니? 저희한테 의미가 있어. 니네한테 의미가 있어. 알았어.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투표까지 했죠. 투표를 꽤 많이 했어요. 아 정말? 빈센조 방에서 누가 이겼나요? 근데 아니야. 내가 기억나는 게 그 후보 중에 또 잔인하게 준기도 있었어요. 준기? 그치? 하여튼 아 여기 이거예요. 있네. 미남 배우 투표합니다. 아 진짜 투표를 했네. 익명 투표. 이거 잘생긴 거 투표했잖아 우리가. 송중기 맨 밑에 송중기랑 써있네. 이게 봐봐요. 준기가 7명이 나왔어요. 그다음 6표 누구야? 그다음 6표가 누구야? 6표가 병희 형이고. 그래. 저 한 표 제가 했어요. 그래. 근데 그럼 누가 봐도 병희 형한테 6명 주면 이건 그 뒤집어서. 그래. 그래 너 자신감을 좀. 네. 이거 아니니까. 우리 애들이 괜찮잖아. 되게 재밌게 노신다 그 단톡방. 그러니까. 분위기가 엄청 좋았구나. 그러네. 이제 아직도 단톡방이 난리야. 그러니까 사이가 너무 좋아. 이제 우리가. 그만합시다 그 얘기. 좀 오늘 편하게 있자 철수야. 맨날 좋은 얘기하면서 그래요. 오늘 싸우지 말고 그래. 니네나 나나 더 여기서 우리가 잘생겨질 수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. 아 그럼요. 우리도 그럼요.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어? 우리 같은 비주얼 배우들이 함부로 너무 잘생겨지면은 막 손가락 빨아야 돼.
그런가. 근데 형님은 잘 생겼어요. 맞아. 형님 멋있어. 배우님도 있고. 아유. 야, 나 이제 저기 멜로 준비하고 있어. 뭐 슬픈 사랑의 멜로 아니면 지금 아, 할 수 있어요? 아니, 노리고 있어. 그냥 혼자. 지금 갑자기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. 전혀 준비하고. 네.